조인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조인트.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이 신동아 기사의 김재철 MBC 사장이 큰 집에 불려가서 조인트 맞고 까진 뒤에 좌파를 정리했다. 이 기사는 혹시 보셨습니까? 예, 대강 봤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해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큰 집은 어디를 사실이 아니라는데 네. 큰 집은 어디를? 저도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누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 제가 여러 주체에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월간지에 나온 그 기사가 사실에 입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겨레 기사에 보면은 이 대통령께서 이동관 수석을 화재에 질책하면서 큰집 조인트 기사를 두고 이 동아일보 출신이면서도 왜 신동아 보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화재에 질책을 했다 그러거든요. 큰집에서 아무 상관도 없으면은 왜 이동관 대변인을 대통령께서 또 조인트 갑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더욱더 그 사실이 아닌 것을 기사로 나오게 놔뒀다고 하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닌 것을 기사로 이 작성을 해서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이 동아일보 출신 청와대 수석이 가서 막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미리 알았더라면은 저 그 손 좀 쓸 필요가 있지 않았냐고 미리 알았다면 좀 막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대답이 똑같습니다. 예. 언론의 막을 노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을 노력을 하지 않아 이게 기사가 나와서 잘못됐으면은 허위 보도나 정정 보도를 여부하거나 반론 요구권을 행사를 하거나 또는 명예훼손죄로 법정에서 다투면 됩니다. 청와대 힘으로 청와대 수석이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막는다는 게 도대체 권력을 행사해서 기사를 막아보겠다 이 말씀이세요? 힘을 가지고 청와대의 힘을 가지고 수석에게 막는다 이게 언론 탄압이고 의원님 언론 장악이라고 국민들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오보가 난 다음에 정정 기사를 신청한다든지 심지어는 소송을 한다든지 해도 일단 인쇄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막는 게 좋습니다.